시작하겠습니다. 쏟아지는 시민들의 제보들. 그래서 해당 지하철을 탔어요. 일단 지하철을 타면 알 수 있을 거라는데 바로 그때. 행복은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죠. 아니, 근데 이거 어디서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라디오인 줄 알았어.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행복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화요일 아침. 아니 뭐 오늘도 행복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? 네. 혹시 알아요? 만나본 적 없죠? 네. 내가 대신 만나줄게요. 어디 계실까요? 아니 어디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? 맨 끝으로 가면 맨 끝으로? 아 맨 끝으로 갈까요? 그래서 갔습니다. 지하철 맨 끝. 이따 문을 두드려 보니까 어? 문을 열어줘. 근데 아 이게 승무원들의 공간이더라고요. 여기 한번 왔는데. 아 네 맞습니다. 혹시 라디오 직접 하실 목소리 지금 그거 같 그쵸? 네 제가 방금 라디오 방송하셨죠? 네 맞습니다. 아, 저 내부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. 그렇죠 그렇죠. 네.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신찬우 승무원입니다. 어린 시절부터 지하철을 운행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. 드디어 작년 말 기관사 자격증을 따서 승무원이 되는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승무원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. 신참인 찬우 씨의 주 업무가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데 보세요. 이렇게 하루에도 조마조마한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된대요. 저도 자주 저래요. 그렇죠. 현재 객실 안내방송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대요. 비가 조금씩 내리는 아침입니다. 아침부터 다소 우중충한 출근길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아침 라디오 같아요. 지금 내리는 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고객님의 근심 걱정도 모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비온 뒤 찾아오는 무지개처럼 평소 찾지 못했던 행복들과 함께 시작하시는 화요일 되시고요. 기분 좋은 모습으로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라는 안내 문구는 물론이고요. 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방송 문구도 늘 구상한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감명되게 하셨습니다. 아니면 영화 또는 책 구절 같은 것도.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위로가 되는 명언들을 제가 인용을 해서 멘트들을 작성하는 편이고요. 한 20초에서 30초 방송인데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. 검색도 하죠. 또 그 검색하다가 좋은 글 있으면 자신의 수첩에 또 이렇게 적어요. 그리고 문구를 미리 연습까지 한다고 해요. 이렇다 보니 SNS에서 화제가 되는 거죠.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방송을 하였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시면서 기분 나쁜 일, 힘든 일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. 행복할 것 같아요. 그쵸? 지하철에서. 그 뭉클해져요. 위로받는 것 같은데 특히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서로서로한테 위로가 되고 저분도 되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. 그냥 그런 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뭉클하던데. 진짜? 사람한테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그냥 퇴근길 그분들이 마음 같은 것 같아요. 서로 동질감도 느꼈고 이렇게 감성방송으로 따뜻해진 지하철은 장장 3시간을 달리고 나서야 종착역에 멈춰섭니다. 선배님 고생하신 대로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선우 씨 고생 많이 했어요. 네, 선배님. 자, 2인 1조로 지하철 운행을 마쳤어요. 그리고 이제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지하철을 운행한 지도 2개월이 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오늘 방송 좀 어땠던 것 같아요? 아, 항상 잘하고 있어요. 방금 코멘트를 해주시네요. 목소리 톤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.